다천천이 합천호로 합류하는 경남 거창군 남하면 대아리에 용동마을이 있습니다. 용의 눈인 용동은 예전에 물방앗간이 있어서 방아 찧는 마을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용동 아래를 흐르는 다천천 건너 딘기봉 아래 바위가 멋진 명천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리 옆 여기로 진입하고요. 바위 앞 잘 다듬어진 곳에 가볍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다리 건너기 전 여기에 세대까지 주차 가능합니다. 동네분의 문의안이 야영 가능하고요. 낚시와 캠핑하러들 찾으신답니다. 이태전까지 10여 년간 일본인들이 수달 생태조사차 매년 가을마다 한 달간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임대해 주었던 마을의 정각을 캠핑객들에게 빌려줄 수도 있다고 하네요. 늦은 오후가 되면 명천대에 햇살이 들어오는데 다리 아래서도 야영을 하기도 한답니다. 합천호가 지금은 물이 많이 빠졌는데 만수위가 되면 다리까지 물이 차오른답니다. 500m의 용동교 주변에도 캠핑할 수 있는데요. 다리 옆에 화장실이 있고 화장실 옆길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다리 아래와 다리 상류 쪽으로 몇 곳에 야영할 만한 공간이 있습니다. 하루 전에 비가 와서인지 물이 조금 탁하네요. 용동마을은 경남 거창군 남하면 대아리 853의 일입니다. 거창에서 합천호 쪽으로 가다가 가천교에서 좌회전에 1.5km 가면 됩니다. 용동교 건너 200m에서 우회전 후 좁은 소로로 700m 더 가면 삼거리가 나옵니다. 구름을 닮은 소나무가 있는 여기입니다. 300m 거리에 심원사가 있으나 이곳은 사람들의 출입이 거의 없는 곳이라 낚시와 나홀로 차박 캠핑하고 싶은 분들에게 권합니다. 소나무가 그늘을 주는 보기보다는 넓은 공간입니다. 바로 옆 막다른 길의 뽕나무 아래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가천교를 바라본 모습과 가천교에서 이곳을 바라본 모습입니다. 가천교역 대로변에 송정이라는 정자가 있는 곳이 작은 공원처럼 잘 조성되어 있는데요. 합천호를 내려다보는 풍경이 좋고 바람이 시원해 차 트닝하기에 나쁘지 않습니다. 내리막길 대로변이라 차량 소음이 조금 있습니다. 정자에서 소풍을 즐기는 분도 계시고 여러 대의 차가 주차되어 있네요.